워터풀. 자, 기존의 워터풀이랑 그리고 새로워진 뉴 워터풀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게 기존 워터풀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새로워진 워터풀이에요.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투명도랑 발색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짝 색감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지금 보라색, 핑크색, 그리고 브라운. 요세 가지는 색감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똑같은 알료가 아니다 보니까 색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존의 워터풀 같은 경우에는 가루 타입의 알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요 아이들은 발색도 좋아졌고, 그리고 투명도도 더 투명해져가지고, 색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해 보여요. 요것도 색감이 좀 많이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색감을 맞추려고는 했지만, 조금 이렇게 보완된 게 더, 요거는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가지 더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기도 한번 볼까요? 용기도 색감이 더 쨍해졌어요. 자, 이게 새로워진 워터풀 용기예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두 가지씩 보면 조금 새로워진 워터풀 레드는 좀더 다홍빛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밝고 쨍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홍빛. 그리고 오렌지는 더 밝아졌죠? 이렇게. 노란색도 더 진해졌습니다. 얘는 약간 좀 형광노랑 같았다면 얘는 진짜 리얼 노랑. 그리고 요 아이는 좀더 진해졌네요. 그리고 요것도 살짝 진해졌어요. 색감이 훨씬 더 이뻐졌죠. 보라색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좀더 밝고 누가 봐도 보라색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채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더 밝아진 게 보이죠? 밑에 6가지. 7번부터 12번까지. 요것도 완전 쨍해졌죠? 핑크색은 이렇게. 좀 얘가 형광빛이 많이 돌아 보여가지고,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블랙은 똑같이 블랙이고요. 자, 기존에 브라운 컬러도 좀 많이 어두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색감 자체를 좀 밝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조금 더 밝게. 허니도. 요거는 정말 진짜 리얼 터콰이즈 컬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더 진해졌죠? 이렇게 용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용기 제작할 때 이번에 다시 색감을 맞췄거든요. 맞게 구매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 12종이 전체적으로 다 리뉴얼이 되면서 세트로 구매했을 때 뭔가 더 메리트가 없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하셨던 레이어드 차트판을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짠! 짜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레이어드 차트판을 만들었어요.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진짜 요거 하나 있으면은 색감 조색할 때도 참고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로 구매하시면 요 레이어드 차트판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원콧. 원콧으로 워터풀 레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컬러를 투콧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고, 제가 특히나 이거를 기존에 제가 발라놨던 레이어드 차트판에서 다 떼고 그라데이션을 다시 다 맞췄어요. 지금 보시면 컬러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워터풀 3번, 3번에 3번을 발랐다가 10번, 2번, 1번, 7번, 6번, 9번, 8번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보기 편한 그런 그라데이션으로 제가 맞춰 놓은 거니까 조금 더
편하게 차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레이어드 차트판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짜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거 자석으로 된 고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책상에, 철제 책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쉽게 진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워터풀 레드를 바르고 그 위에 워터풀 브라운을 도포를 해볼게요. 원래는 항상 우리가 섞어서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양이 많기도 하고 그때그때 섞는 양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도포량을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하게 색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워터풀 레드를 원컷으로 해주시고요. 경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원코트 도포해주고 그 다음에 워터풀 브라운. 워터풀 브라운이 발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자 색감 변한 거 보이시죠? 버건디로 변했어요. 보이시죠? 근데 얼룩이 있나요? 얼룩 없죠? 얼룩 없죠? 뭐 수축 같은 거 없죠? 요렇게 요렇게 컬러 레이어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요렇게 바르고 놔둬도 뭐 수축이나 그런 게 없어요. 워터풀 브라운이 발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얇게, 최대한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짠! 버건디! 요렇게 버건디 컬러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덜어서 막 이렇게 따로 브러쉬를 안 써도 되고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레이어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나도 간편하게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2가지 컬러 샀는데 요거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자 요렇게 하고 다시 한번 어딕션 탑, 노나이프 탑 도포해주시면 마무리. 얼룩 없죠? 수축 없죠?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버건디가 나왔습니다. 지금 워터풀 레드 원코, 워터풀 브라운 투코 하면 버건디 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워터풀 컬러에다가 디아망을 올린 거예요. 아시죠? 저희 빈티지 부케 컬렉션에 있는 디아망 글리터. 이 글리터를 얇게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볼이랑 그리고 윙클 블랙 이렇게 얹어준 거예요.